사진입니다. 요즘 정말 저의 최대 고민인 블랙헤드.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요즘에는 이 콧등등 위까지 블랙헤드가 검은기가 박힌 것처럼 파바바바바 쌓여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 진짜 좋은 방법이야 하고 했던 이 워터필링기로 피지를 긁어냈던 방법으로 인해서 이 코 옆에 옆면이 오돌돌돌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비포앤애프터 한번 같이 봐주세요. 이 블랙헤드는 과잉 피지와 노폐물들이 이 공기와 산화되면서 표면에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것들을 블랙헤드라고 해요. 우리가 이 과잉된 피지와 노폐물들을 잘 제거해주면 크게 띄는 블랙헤드는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극 없이 그리고 효과 좋은 블랙헤드 꿀 조합을 갖고 왔습니다. 그럼 같이 보러 가볼까요? 슝슝! 생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블랙헤드 쉽게 제거하기, 코피지 쉽게 제거하기 영상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댓글과 또 요청 그리고 사용하면서 좋았다고 후기를 남겨주신 오일이 있었어요. 바로 치노시노야 오일인데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미 올라와 있던 그 주황색 갈색깔의 기존 오일이 말고 이번에 새로 신상품이 나와서 저는 오늘 그 신상품을 가지고 블랙헤드 제거를 해볼 거예요. 전에 나온 클렌징 오일보다는 조금 더 피지와 그런 블랙헤드 제거에 초점이 맞춰서 나온 클렌징 오일이에요. 피지 제거뿐만 아니라 이런 모공 수렴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오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화해 어플에 돌려서 보니까 그런 유해 성분도 없는 좀 순한 타입의 클렌징 오일이었어요. 어플에 워시 클리너를 같이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 면과 뒤에 면 그리고 이렇게 압축기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클리너입니다. 그럼 블랙헤드 제거하는 방법 꿀조합 추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스텝 모공 열기입니다. 보통 이런 블랙헤드 제거를 하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좀 피지를 불리거나 모공을 열어주시는 방법이 좋아요. 저는 이번에 스팀기를 새로 장만을 했어요. 머리 헤어팩 할 때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모공 열어줄 때도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기기나 또 샤워하는 시간이 부족해요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집에서 쓰는 깨끗한 타월을 살짝 물에 묻혀 봉지에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돌려주시면 빠르게 스팀 타월을 만들 수 있어요. 꼭 이 과정을 통해 주셔야 조금 더 자극 없이 모공을 열어서 블랙헤드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공이 이렇게 닫혀있는 상태에서 압출을 하거나 블랙헤드 제거를 하면은 아무래도 자극이 되거나 모공이 넓어질 수 있겠죠. 좀 더 피지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약간 넓혀주는 방법을 꼭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스텝! 이제 블랙헤드를 제거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블랙헤드 제거는 이 압출이 가장 눈에 잘 보이고 또 쉽게 제거하는 방법인데 진짜 계속 하다보면 피지가 정말 더 많이 올라오고 블랙헤드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새삼새삼 요즘 많이 느낍니다. 이제 이 치노시노야 내추럴 포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 볼 건데요. 제가 요즘에 그 전에 이 블랙헤드 제거 오일로 사용하기 전 그냥 클렌징 오일로도 쓰고 있는데 메이크업도 깨끗이 지워지고 또 이 물과 유화가 잘 돼서 사용을 하고 난 뒤에도 찝찝한 그 오일의 잔여감 느낌보다는 조금 말끔한 그런 느낌이 드는 클렌징 오일이었어요. 클렌징 오일을 두 번 정도 펌핑해 얼굴에 발라줄게요. 이 오일에 들어있는 호로바시 오일, 아르간 트리 컨테 오일, 이거 이름 너무 어렵다. 이 성분이 피지를 녹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지 조절 성분이나 수렴해주는 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손으로 롤링롤링 해줘도 되지만 저는 오늘 꿀조합을 추천하기 때문에 이 어퓨 블랙헤드 워시 클리너와 함께 사용할 거예요. 진짜 꿀조합입니다. 여러분 꼭 같이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이 칫솔처럼 된 면으로 코를 문질러서 블랙헤드를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리가 잘 되고 피지가 녹아나는 게 눈으로 보이는 느낌이에요. 근데 나는 또 브러쉬가 없다, 요거 브러쉬 사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이라면 면봉을 사용해서 코 부분을 문질문질 해주셔도 블랙헤드가 굉장히 많이 제거가 되더라고요. 짠! 이렇게 세안을 하고 왔습니다. 진짜 훨씬 아까보다 매끄럽고요. 이런 턱 부분도 진짜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비포 앤 애프터 한번 같이 봐주세요. 이렇게 클렌징을 마치고 왔을 때 또 모공을 살짝 조여주고 좀 수렴해주는 효과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저는 알로에 젤을 냉장 보관해서 쓴 거를 코 위에 얹어주던가 아니면 솜에 스킨 듬뿍 묻힌 다음에 냉장 보관해 놓은 제품을 이렇게 냉장에다가 항상 냉장고에 보관을 해놔요. 이렇게 얹어서 조금 모공을 수렴해주고 좀 조여줄 수 있도록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솜을 얹어서 수분 공급과 좀 시원하게 만들어준 다음 이렇게 냉장 보관한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더 시원하게 코 부분을 모공을 확 조여줍니다. 저의 요즘 블랙헤드 제거 꿀 조합을 소개해봤습니다. 이 클렌징 오일은 3만원? 3만원인가? 한번 인터넷 다시 찾아볼까요? 요 치노시노야 오일은 3만원대이고 블랙헤드 워시 클리너는 2,500원이니까 두 개 다 합해서 3만원 중반대에 구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블랙헤드가 너무나 고민이었다 하시면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블랙헤드를 압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녹여내는 방법으로 매끈매끈하고 더 이상 넓어지지 않는 모공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